때문에 잘 네.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맞아요. 네. 호불호가 좀 확 갈리긴 하는데 음식이에요. 길쭉길쭉하게 네. 이렇게 네. 지금 손질을 했어요. 네, 제가 뭐 할 것 같아요? 말려보려고 해요. 아, 말려요? 네. 아. 근데 그냥 말려도 좋고요. 별미 삼아 말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고 이렇게 하면 예. 말리면 돼요. 근데 제가 또 하나 또 엄청 깐깐하잖아요. 네. 저 같이 사는 분도 엄청 깐깐하고 네. 위생에 엄청 신경을 쓰는 분이더라고요. 네, 알아요. 그래서 예, 이렇게 예, 배모 동성시가 이렇게 말려도 좋은데요. 네.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전 먼지 때문에 굉장히 말린 거를 좀 걱정스러워하는 편이라 이게 이제 국물 같은 거 우릴 때 내는 그런 거예요. 네.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. 이거를 네. 씌워주세요. 코를 씌워주는군요. 아, 요즘 미세먼지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. 이렇게 해서 말릴 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세상에.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말려요. 네, 이렇게 제가 말려왔거든요. 이거 굿 아이디어입니다. 완벽하다. 이렇게 하면 너무 깔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하실 때는 이거를 벗겨서 이거를 냉동실 있죠. 네. 네. 냉동실에다 보관해주세요. 네. 봉지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그래가지고 드실 때 바로 꺼내서 드시면 이렇게. 아, 이렇게, 이렇게 맛이 잘 말랐네. 네, 이렇게. 이게 지금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하루 이틀 정도. 네. 만약에 좀 햇빛이 좀 들다 말다 하는 곳은 3, 4일 정도 말려주시면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꾸덕꾸덕해요. 꾸덕꾸덕해요. 자, 아주 마른 건 아니에요. 자, 네, 물기가 안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꾸덕꾸덕 말린 거는 그냥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. 식감은 좋겠네요. 아주 꼬들꼬들하겠네요. 네. 써는 소리도 꾸덕꾸덕. 네. 이렇게 해서 가지는 먼저 밑간을 좀 해줄 건데요. 네. 여기다가 들기름을 먼저 넣고 조물조물 해주세요. 왜냐하면 가지가 특성상 되게 잘 빨아들여요. 그래서 간장이랑 같이 할 건데 간장 먼저 하면 너무 짜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만 먼저 조물조물 한 다음에 이게 집간장이에요. 조선간장이라고 네. 하는 거 이렇게 넣어서 먼저 밑간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밑간을 좀 살짝 해줄 거예요. 굴소스, 고추기름, 다진 대파, 마늘. 어떤 맛일까요? 너무 궁금하네요. 마늘을 입안에 꼭 넣었어요. 침이 그냥 확 도네. 침이. 이렇게 해서 요것도 그죠? 닭가슴살 요리하면서 침이 도는 경우가 드물거든요. 네. 아니, 그래서 밑간은 네 가지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. 네. 이제 프라이팬에 볶아요. 네. 고기니까 아무래도 먼저 볶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매콤해요. 매콤하죠. 지금 고추기름이 들어서 좀 매콤한데 이렇게 볶아서 고기가 이제 익어가면 여기다가 가지를 넣어서 볶아주세요. 채소도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돼요. 끝이에요? 네, 다 됐어요. 여기다가 네. 이제 깨 정도만 제가 아까 기름을 워낙 얘가 좋아하니까 기름은 더는 안 넣을게요. 아까 밑간할 때 들기름 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닭가슴살이 뻣뻣하진 않죠? 촉촉하죠?